자, 계속해서 조국 혁신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오늘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했는데 만장일치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총선 직전에 조국 혁신당으로 옮긴 황운하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총선 민의를 원내에서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 민주당과도 협력적 또는 연대적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 검찰 독재에 맞서서는 가장 강하게 또 단호하게 또 선명하게 맨 앞에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 법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선출되기 전에도 조국 혁신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좀 논의가 진행돼 왔다. 네, 자, 송영훈 대변인,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조금 전에 저한테 민원하셨습니다. 아니, 그 원내대표 선출하면서 무슨 콘클라베 방식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실소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12명이 모여서 10분 만에 선출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콘클라베 방식입니까? 물론 뭐 만장일치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그흰 연기 피울 새도 없이 10분 만에 끝낸 걸 가지고 좀 허세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과는 약간 거리를 두는 모양새예요. 사실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범야권 연석회의도 민주당에서 이제 확실히 거절한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거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연스럽게 다음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영수회담이 되게 된 것은 사실 이번 총선의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8차례, 9차례 꾸준하게 요청했던 것들이 이번에 이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충분하게 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해서 많은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아쉽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셨던 그런 내용들까지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뭐그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저희 대통령이 변화한다고 하시고 또 많은 말씀 소통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과도 적극적 소통을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